아저씨가 저렇게 된 이유도! 으아오. 으잉! 와, 왔다! 와, 야, 인형이 한 번도 안 찢어지고 저렇게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세이브, 세이브, 안 된다. 야, 잠깐만, 와중에도 움직이고 있어, 쟤! 치사하게!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야, 잠깐, 저 계단 올라가지 못하는 계단인데 그걸 입고 있어서. 오호! 벌써 끝? 벌써 끝? 살아나왔어. 나이스! 다시 가보자. 으악! 없다! 나이스! 됐어. 세이브하고요. 나갈 수 있다. 여기로도 나갈 수 있구나. 잠깐만. 저 반짝이 있다. 근데 일단 저거 여기 먼저. 비즈니스 책이 놓여져 있다. 이게 어려운 책이지? 뭐지? 초록색이 됐어. 방사능 건달인가? 너 마코 저한테 접근하지 마.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상관없지만 방사능은 용서 못해. 오지 마. 뭔가 있어. 작은 열쇠를 찾았다. 위에 있는 그 저건가 보다. 책. 아니, 책이 아니라 저거 상자. 빈 상자가 있다. 저거 어떻게 저 어떻게 저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저기. 여기 뭐 있나? 아니구나. 저기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를 올라가면 참 좋겠다. 근데 못 올라가네. 그럼 일단 뭐 위로 가보지 뭐. 저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도망갈 때 쓰는 건가? 그럴 수 있겠다. 자, 나가서. 본능적으로 피한다. 다음에 저 방사능 곰돌이 만나면은 궁금하니까 살짝 다가가봐야지. 닭유님 친구다! 아니야, 진정한 곰은 나래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 옆이다. 잠깐만요. 여기다. 여기에 요거.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다. 열지요. 자물쇠를 풀었다. 나이스. 안에 뭐 있니? 아무것도 없으면 화낼 거야. 매지컬 스틱을 찾았다. 매지컬 스틱? 그게 뭔데? 이것의 용도는 뭘까? 물론 마법은 나가지 않겠지만, 진짜 매지컬 스틱이네? 저걸 어디다 써? 저거를 곰에게 대고, 뾰로롱, 너를 정화한다! 이러면은, 제가 정화가 돼? 그러면 내가 아무 말안 할게. 그럼 내가 이거 찾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게. 저기, 이거 어디다 쓰니, 진정으로? 내가 이거 쓸때 진짜 있으면 내가 아무 말안 할게. 아니, 나 이거 쓸때 있다. 요 아래구나. 미은이 어서오세요. 옷장 밑에 뭔가 빛나는 게 보인다. 매지컬 스틱을 사용한다.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쪽팔려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장난감이에요. 그렇죠. 뭐 나오니? 기모노방의 열쇠를 찾았다. 기모노방이 어딘데? 으아! 방금. 또 하나의 나의 검은 다크사이드 이런 애가 있는 것 같아서 얘랑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크사이드의 나 자신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저 곰을 대적할 수만 있으면은 야 완벽한데 야너 가지 말고 좀 있어보지 나랑 대화 좀 해보지 왜 갔니? 깜짝아 여기서? 여건가? 자물쇠 걸려있고 여기 아니네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방 아니지? 여긴 방은 없지 그러면 기모노방 세이브 주인공 죽지 않을까요? 도플갱어인데? 아니에요. 쟤는 또 하나의 나 자신 마음속에서 보이는 어둠의 부분이 형태를 갖고 나와가지고 또 하나의 나처럼 생성된 것뿐이지 도플갱어는 절대 아닙니다. 어라 그걸 도플갱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자물쇠를 풀었다. 여기구나. 세이브하고 갑시다. 여긴 왜 어둡니? 가위랑 테이프 등의 일상용품들이 들어있다. 가위랑, 여기 열쇠 하나쯤 있을만 한데, 붓글씨도 뭐가 있다. 일본식 분위기를 의식한 방인 걸까? 그런 거 같지? 코켓이 인형이다. 도기가 진열되어 있다. 빨간 기모노가 있다. 파란 기모노가 있다.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뭐가 있지? 뭔가 심어져 있다. 뭔데, 그게? 도기가 진열되어 있다.
토기가 진열되어 있다. 코켓이 인형, 코켓이 인형. 뭐 없네? 빨간 기모노, 파란 기모노. 저거 입고 싸울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왜 열어놓은 거지? 뭐 일단 열어놨으니까 세이브를 하죠. 위에 탈들 무섭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 탈들도 이렇게 걸어놓잖아? 그럼 좀 무섭다? 자, 그러면 또 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긴 아무것도 없고. 잠깐! 병 또 이동했다! 야, 저 무기! 자,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의 동료가 되어라! 병이요! 음식들이요! 나의 동료가! 안 돼! 쟤네가 나의 동료가 되어... 어? 오, 깜짝아! 오, 쫓아온다! 아, 이 가만히 있으면 쫓아오구나! 너 되게 느리다? 안녕, 곰돌아. 넌 이름이 뭐니? 나는 곰이곰 다규라고 해. 나는 곰튜버고, 너랑 같은 곰인데, 아마 내가 진짜 곰이고, 넌 인형이야. 헤헷! 병을 못 던지네요, 병! 병 던질 수 있을 줄 아는데. 곰돌아, 안녕? 곰돌아, 갔다. 에이, 갔네. 저 곰돌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의 곰돌이일세, 근데? 갑작스러운 자기소개네요! 아니, 뭔가 저렇게 만났으니까 인사라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리라코마요! 아, 맞아! 그래, 리라코마! 어딘가에 여분의 전원 케이블은 없는 걸까? 여분의 전원 케이블? 여분의 전원 케이블이 있는 곳? 종이만 잔뜩. 양복? 여분의 전원 케이블이 있는 곳이라? 지하실이 있을까요? 지하실? 가볼까?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가봅시다. 내려갔어. 하나, 더. 됐다. 잠시가 걸려있다. 가보신 듯하다. 야, 이거 입자! 이거 입고! 왠지 무서워. 그 무서운 존재가 네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곰도 네가 무서워가지고 어머나 무서워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이걸로 나 홀로 숨바꼭질은 끝인 거야. 응? 나도 좀 같이 즐거웁시다. 뭔 일 났어요? 축하합니다. 아니야? 응? 뭔 소리야 방금? 세이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나는 분위기길래 축하합니다라고 해봤는데 아니야?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오 마이. 무엇을 모시고 있는 걸까? 등불인 듯하다.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다. 나무 덮개? 저거 어디다 써? 아! 지금처럼 어두우면 읽을 수가 없어. 서랍에는 일지가 붙어있다. 저 나무 덮개 거기 쓰는구나. 일단 요 옆은 못 가는군. 일단 올라가고 아까 그게 어디였지? 여기서 와 잠깐만 안녕하세요! 너 왜 거기 계속 있냐? 잠깐만 세이브하고 갈게. 됐다. 너 아직도 있니? 없다. 아이 쟤한테 안녕하세요 할 생각 없었는데 아이 진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저 옆이다. 저 나무 덮였을 때 아마 이게 아까 그 열려있던 나무 상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로 나가는구나. 여기로 나가서 이 밖으로 나가는 데가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 여기에 나무 덮개를 놓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가자. 근데 여기 어디로 이어지는 거니? 근데 어디니 여긴? 근데 야 자꾸 세이브를 하려는데 자꾸 저거를 누르게 되냐. 내가 이 게임 하면서 가장 큰 공포가 저건 것 같아. 중간에 게임 종료 실수로 누르는 거. 옷이 들어있다. 쓰레기통에 과자 봉지가 채워져 있다. 오빠방인 것 같은데요? 오빠방?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네. 응, 그렇지. 교과서가 놓여있다. 잡지가 놓여있다. 싫다. 음란한 책이 들어있어. 이 오빠 불쌍하게도 예쁜 여자한테
아 싫다란 소리 들은데다가 음란한 책이 다 들켰어. 아 어떡해. 이 오빠 이거 알면은 지금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고 싶겠다. 아우 창피해. 축구공인 듯하라. 침대가 있다. 취침용 전등이 있다. 뭔가 있어. 헛간의 열쇠. 헛간의 헛간? 헛간이 어디요? 헛간? 헛간? 잠금을 풀었다. 헛간? 헛간? 우와 안녕? 우와 안녕? 빠이빠이. 헛간 열쇠가 어디에 쓰는 열쇠지? 헛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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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인가? 지하에 있나? 여긴가? 자물쇠를 풀었다. 아 여기구나. 아니 이렇게 근데 맵이 넓었나? 이 편이?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은 없어 보이네.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여기는? 고장난 컴퓨터랑 기구 등이 아 잠깐 여기에 연결 케이블. 이렇게지. 연결 케이블. 있을 것 같은데? 숨을 만한 곳은 없어 보여. 뭔가 있어. 전원 케이블. 그래, 연결 케이블이 아니라 전원 케이블인데. 응? 누구니? 응? 아 너니? 뱀 모양의 웃는 인형인 듯하다. 아 저거 개들한테 던져주면 넝마가자 돌아오는 그 유명한 그런 종류의 장난감 아니야 저거? 뭐야 이 뱀은. 놀래키지 마. 건전지가 다한 것 같다. 아 마지막 발악이었나? 불쌍해. 나중에 내가 건전지 다시 끼워줄게. 잡동사면 놓여있다. 제가 좋아했다고 좋아한다고 했던 아이템이에요. 아 이거 확실히 웃음소리가 귀엽긴 하다. 이 어둠에서 들으면 좀 무섭지만. 또 없니 뭐? 잡동사니. 쓸만한 물건은 없네. 쓸만한 물건은 없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와우! 안녕?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일로 와줄래? 일로 와줄래?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어후, 와후, 와후. 와후, 와후, 와후. 와후, 와후. 역시. 달맛질이라 구만. 근데 너 진짜 왜 진짜 초록불이야? 진짜 궁금한데. 얘 안 온다. 근데 저거 엑스칼리버예요? 번쩍번쩍 빛이 나네. 저 곰돌이 자체가 엑스칼리버적인 존재인 건지 얘 몸 전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갔다. 자 세이브 해주고 그리고 컴퓨터방으로 가서 다시 읽읍시다. 전원 케이블이 끊어져 있다. 사용합시다. 이걸로 컴퓨터를 가동시킬 수 있어. 켜졌다. 나이스. 아까 그 사이트는 있니? 있니? 찾았다. 나 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오케이 나이스. 뭐래? 하나, 컵에 소금물을 넣어 절반을 입에 머금고 준비가 다 되면 인형을 찾는다. 소금물. 아 일단 소금물은 오케이. 둘, 인형을 찾아내어 입안의 소금물과 컵에 남은 소금물을 뿌린다. 셋, 인형을 향해서 내가 이겼다! 라고 세 번 외친다. 이걸로 나 홀로 숨바꼭질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인형은 꼭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음흠. 뭐야 이게. 이건 그냥 장난이잖아. 아니야 그거 보고 했대니까. 얘가 그거 보면서 에이 장난이겠지 이러면서 비오는 날에 우르릉 쾅 지고 있는데 저거 했는데 진짜로 곰돌이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살아 움직이는 리라쿠마를 볼 수 있다니까. 쟤를 만약에 유리 저분이 저거 고양이나 강아지들 그 가둬놓는 캐널에 가둬가지고 저거를 TV에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저거 우리 그냥 아주 스타 된다니까. 스타. 좋은데 할까? 야 끝내지 말고 그냥 하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 전혀 달라.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고. 그렇지. 우리는 우리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우리를 가둬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르지. 우리는 엄청나게 스타가 될 수 있어. 가자. 아닌가 봐. 아니래. 하늘이 아니래. 하늘이 노하셨어. 아니래.
아닌가 봐.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힌트가 되지는 않을까? 소금물 인형을 불태운다. 아 맞다, 분명 2층에 난로가 있었지. 있었지. 혼자 그 주변의 그 분위기만을 약간 이렇게 온화하게 만드는 그 혼자 열심히 불타고 있는 난로가 하나 있었지. 어떻게든 그 인형을 잡아서 2층의 난로에 불태워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인형을 유도할 물건과 인형을 잡아낼 무언가가 필요해. 찾아보자. 유도할 물건, 잡아낼 물건? 야, 멋대로 꺼졌어. 와이! 왜 자꾸 세이브를 스킵해? 세이브하기 싫어? 난 세이브하고 싶어. 왜 그래? 유도할 물건? 일단은 뭐 저쪽 가서 소금물 제조. 여기 소금 있지 않니? 깨끗하게 정리. 아니. 식기가 있다. 아닌데? 식기가 있다. 어래?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조미료. 그래, 소금물을 만들어두자. 어래, 잠깐, 저거 몇 반짝 튀네. 아래. TV. 마치 그, 저거 PSP 저거 게임기를 크게 만든 것 같은 저 TV, 저 TV 반짝거리는데 저거 뭐야? 대타님 어서오세요. 소금물을 만들었다. 오케이. 이거 뭐야? 게임기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얘 왜 반짝이야? 얘 왜 이래? 액정 TV가 있다. 얘 반짝. 잠깐만! 마코토, 그게 다니? 저기, 마코토,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설마, 여기서 지금 우리 한 여기 한 시간도 안 있었는데 벌써 익숙해졌니, 설마? 이 아이 무서운 아이야. 일단, 곰돌이 끄집어 낼 때는, 뱀인형 갖다가 불러도 될 것 같, 잠깐, 여기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지 않아? 자동사인 현놈이 있다. 아닌가? 아, 아니네. 아닌가? 그래, 이걸로 그 인형을 유도할 수 있을 거야. 안 갖고 가? 안 갖고 가? 아, 그렇구나. 숨을 만한 곳은 없어 보이고, 고장난 컴퓨터랑 가구, 쓸만한 물건은 없고요.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소파, 편해 보인다. 앉아있고 싶다. 나 앉아있다가 곰돌이한테 죽겠지? 그리고 아마 테이프는 위층에 있겠죠? 아마 요쪽 끝에 그 여러가지 있나? 여기 다 있을 것 같은데? 테이프 등 일상용품. 점착 테이프. 그래, 이걸로 인형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점착 테이프를 찾았다. 그 인형을 유도하고 잡은 다음에 이 테이프로 감으면 유도할 장소는, 그래, 1층의 큰 거실에 맹장지 문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숨어서 유인한 다음에 뒤에 빈틈을 노려 넘어뜨리면 될 거야. 오케이, 일단 세이브. 건전지? 건전지? 코켓이 인형. 도기가 진열되어 있고, 건전지라. 일단 돌아다녀보죠. 자, 그러면, 아, 맞다! 여기, 혹시, 와! 잠깐만! 예상치 못했어! 이건 예상치 못했다고! 난 분명히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목 잘린 그 아저씨 시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쟤 뭐 있냐 여기? 뭐 있다. 여기 뭐야? 뭔가 있어. 책상에 열쇠를 찾았다. 책상에 열쇠? 그냥 여기서 확 차버리고 싶어. 그러게. 여기 뒤에 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숨겨진 문 같은 거?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책상에 열쇠는 어디야 근데? 이거. 어떤 책상에 열쇠인 듯하다. 어디? 그게 어디? 우호호! 잠깐만. 여기 뭐야 이거? 저게 이거 저 죄송합니다만 아저씨랑 포켓몬으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아저씨랑 뭐 포켓몬으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를 가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죠?
왠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노래를 듣다 보니. 일단 안녕. 왜 왜요? 움직였나? 응, 움직였어. 세이브. 왜? 잠시 생각 걸려있다. 아, 됐다. 아, 왜 아까 세이브 안 됐어요? 깜짝아. 여기 뭐 다 없나? 일지. 어두워서 읽을 수 없고. 비싸 보이는 항아리. 무엇을 모시고 있는 걸까? 신. 이지 않을까? 그 이상의 예상은 없는데. 이게 옆은 못 가지. 하, 그러면, 아저씨 뭐 했어요? 여긴 안 되고. 왠지 무서워. 무섭긴 한데, 저 아저씨랑 친해지면 나를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응? 뭐야. 왜! 야, 치사하게 날 끌어들이려고! 잠깐만, 없다. 누구세요? 응? 뭐 나왔다! 저 뭐라고 써있어? 대짜 길고. 길어. 죽어. 죽일 거야!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저 소리를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저게 마법의 주문이야? 열려라 참깨 정도의 주문으로 이게 열리는 거였어? 아, 그런 거였어? 야, 여기는 열려라 참깨처럼 귀여운 주문으로 하지 무슨 주문을 이렇게 무서운 걸로 했대? 야, 저건 좀 무서운데? 저 어머니, 아버지, 여기 음성인식 주문 좀 바꿔놔요. 무섭잖아요. 오라버니! 마코토한테 음란한 책을 들켜가지고 아, 싫다! 라는 소리 들어버린 음원을 오라버니! 아이고, 어떡해! 아, 이런! 오라버니 불쌍해가 아니었어! 그 문제가 아니었어!